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 시한폭탄 같았다. 오랫동안 인터컵을 지켜본 이들은 코로나 방역 방해와 어이없는 음모론 유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네, 그런데 인터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들이 이들의 주요 선교 지역인데 이거를 10-40창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이곳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교 활동을 펼쳐왔는데 그 중심에 바로 최바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터컵이 선교 캠프를 개최할 때마다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인터컵에 모이게 했을까? 김 목사는 한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걷던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컵 선교 캠프를 다녀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영상 같은 걸 틀어주는데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것 때 거의 마지막 초침이 딱 가는 것 그런 영상들을 틀어줘요. 그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걸 항상 말을 해요. 이 선교 흐름에 동참을 해라. 기독교가 채 전파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전도 종족. 최바울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 수가 줄어드는 소위 복음화 시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터컵의 강의를 보면 항상 지도 같은 거 하나 띄워주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미전도 종족이 몇 개였는데 2012년은 더 줄었습니다. 2014년은 더 줄었습니다. 이게 딱 다 줄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간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운트다운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 됐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누가 가르쳤냐? 최바울 선교사가 가르쳤거든요. 1989년에 나온 통계. 세계에는 2만 4천 개 민족인데 1만 천 개 교회가 하나도 없다. 깜짝 놀라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2015년 후에 5천 개 복음 전했어. 6천 개 남았어. 그 다음에 3,300. 그 다음에 2018년 500개 남았어. 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면 제 스스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나가지 않게 되면 그냥 난 여기서 그냥 탈락됩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기존 교회를 가게 되면 이 기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분위기가 너무 막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걸 이뤄야 된다. 나가라. 나가라. 대부분이 다 나가죠. 예수 재림을 앞당기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교를 가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최바울 선교사. 인터컵의 선교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라오스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문제는 인터컵의 선교 방식입니다. 터키인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란에 이스라엘 나라 주릴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만 나라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프만 부탁드립니다. 전 인터컵 회원인 미연 씨가 단기 선교를 간 곳은 이란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인터컵에서 배운 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 사원은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뒤에서 계속 영적 선포를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한다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폐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스크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행위에서 상대 종교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를 방문하는 것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기도하는 무슬림들 뒤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저희가 배웠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었어요. 그 땅에 가서 벽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울면은 이 건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내일 아침 되면 예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땅밟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뭐 땅밟기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땅밟기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죠. 공격적인 선교 행위인 땅밟기. 인터콥은 아이들도 참여시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운항광장에서 예배하며 행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찬양과 선포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란 안에 있는 악한 현들아,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란의 이슬람의 영은 묶임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아멘. 이란의 해가 되어질지어다. 아멘. 이란은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란은 국민의 98%가 무슬림입니다. 대규모 종교 행사가 열리는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소리내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영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인터콥 단기 선교팀의 행동이 무슬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는 무슬림인 사마 씨와 와합 씨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정말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되게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래 이란에서 이러한 집단 하는 거는 원래는 이게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슬람 말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이게 집단은 거의 없어요. 나도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인 사람들은 뭐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노래인지 뭔가 우리를 환영한 노래인지 감사한 노래인지 잘 몰라서 그냥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뭐 형제인들은 잘 이해하면 그 아이들이나 그 선교단체들은 아마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한국인들도 피해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추바흐 선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땅밟기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인들의 집까지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땅밟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제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있어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사상이 그분에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인 게보다는 그분의 사상이 더 우선이었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어요. 성교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벽을 넘어 열방을 넘어가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 불교 4대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에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이 찾아와 영상과 기도를 합니다. 2014년 바로 이곳에서 한국인 3명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스님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선교단체의 인터콥은 불교 사원 땅밟기와 파키스탄에서의 중국 선교사 피살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2014년 7월경에 그
부다가야 마우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인도에 들었어요. 현대 종교에서 문제 거기서 이제 찬송가를 부른 청년들이 예. 인터콥 단기 선교 팀이다라고.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해명하라. 뭐 하여간 그 과목도 뭐 잘했어.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 우리는 저도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익숙해요. 익숙해서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라는 아니에요. 말씀이죠. 인터콥 그 정확하게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하고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다. 전혀 모르세요? 어떤 남성인지? 아니 한국에서 청년들이 인도를 얼마나 인도는 힌두교 국가를 얼마나 많이 단기 선교를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전 인터콥 관계자는 그 해명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쟤랑 저랑 같이 지역에 있던 후배가 그 세 명 팀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 세 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솔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콥인 거 확실히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미션 임팩트 팀 뭐 이래가지고 뭐 임팩트 있게 팀으로 가서 노방 찬양도 하고 막 좀 소리도 지르고 막 보드가야 사건 그것도 대학생 MIT 팀이었거든요. 출발 선교사 기자회견 직후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가 내부 간사들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인터콥 본부 차원에서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인터콥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인터콥과 관련되어진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프간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웃사랑 혹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왜곡된 종교적인 당체는 아닌가. PD수첩은 인터콥의 선교 방식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터콥 측은 인도적인 봉사활동을 했을 뿐 타 종교 국가와 갈등이 깊어진 일은 없다고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화 대행진이라는 이름의 행사에 개신교 신도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When we look at the Palestine and Israel, we feel very sympathy with these people. 2006년 또다시 대규모 축제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참가 교회가 천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목적지는 아프가니스탄. 당시 미국과 전쟁 중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2006년 들어 치안 상태가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아프간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김영미 PD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내에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다른 종교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강요한다. 인터콥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체제 정복을 위해 왔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끼는 거구나.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는 테러가 일어날 거란 소문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 피스 페스티벌을 할 때 거기를 탈레반들은 겨냥을 해가지고 저 폭탄을 터뜨리고 그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이제 황급하게 이거를 저 허가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은 행사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행사를 갖기로 하자 테러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사가 강행될 경우 국민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행사 주관 단체가
지금이라도 행사를 취소할 것을.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또 우리 대사관에 계속 호소를 해서 우리는 안전에 의심을 하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대사관에서 옛날부터 예. 과도하게 만든 예. 그 정보의 저 오류라고 생각하고. 최한우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호언 담당했던 행사 책임자는 최바울 선교사였습니다. 결국 그해 8월 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아프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소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는 취소됐습니다만 이들의 귀국이 또 난제로 등장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있던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입국한 한국인들 모두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피신을 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 카불에서 국내선 특별 비행기들을 지금 준비해서 운송하려고 아프간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단기 선교로 갈 때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누군가는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 라는 거죠. 국가가 됐든 교회가 됐든 주선한 인터콥이 됐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해에 그 난리가 나고 그 다음 해에 샘물교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전도를 하거나 땅밟기처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교를 시키는 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거기에도 최바울 선교사와 인터콥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7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당시 여행 자제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북쪽 마자리 샤레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남쪽 칸다하르로 가던 길에 23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우리 국민 20여 명이 7월 19일 오후 카불 인근 남쪽 지역에서 피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납된 한국인들은 버스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남부 칸다하르로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가즈니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납된 이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것은 탈레반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다행히 탈레반과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피랍자들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상황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8명이 풀려났다는 소식. 그래도 안도했습니다만은 한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모두 다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씨가 살해돼 희생자가 두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납치설이 있었어요 벌써. 한국인을 납치하겠다든가 무슨 뭐 가해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보가 있었었고 뭔가 좀 위험한 낌새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올 여름은 이제 봉사팀들 다 가지 말라고 다 막았죠. 대다수의 단체가 입국을 포기했는데 그들은 아프간 현지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당시 선교팀 청년들은 모두 샘물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교회 측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모든 것을 원칙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 저기 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원칙대로 하고 해외 나가서 뭔가 이렇게 섬기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 생물교회가 직접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보통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어떤 중간 단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들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생물교회 그 팀들이 그 갈 때 그 사람들 뭐든 핸들링을 했고 여권을 냈던 사람들이 다 인터컵의 간사들이 했어요. 워낙 그 당시 그 사건 자체가 폭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묻혀버렸었어요. 4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팀. YK! 그들 가운데 현지 안내와 통역을 담당했던 이가 인터컵 소속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인터컵은 샘물교회 선교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샘물교회 담임 목사에게 문의하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디수첩은 그 당시 샘물교회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문자로 답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터컵과 샘물교회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안내를 했던 이가 인터컵 선교회의 훈련을 받았고 파송 당시 인터컵 소속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인터컵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피랍됐던 인원 안에 우리 누구누구 한 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응. 그거는 이제 우리고 훈련받는 캠프 중에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아, 이 사람도 훈련받고 이쪽 소속이구나. 왜냐면 우리로서는 자부심이죠. 훈련받는 우리로서는 순교자가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 피랍 사건 직후부터 인터컵이 관련됐던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 사실상 예, 아프간에서 일정을 인터컵에서 주선했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들 통해서 나오던데. 아니 인터컵이 아니고요. 인터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는 저희 단체하고는 이번 그분들의 봉사 활동에 관계가 없고요. 단기 선교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행태든지 그게 뭐 크리스천이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원로들은 피랍 사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위험성을 알고도 인터컵이 안내한 잘못 또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최바울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역경, 그런 그 정부의 핍박 이런 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관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요. 두 명의 희생을 낳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잠시 여행을 떠난 줄 알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4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가슴에는 여전히 한이 맺혀 있습니다. 듬직했던 장남이었고 봉사에도 앞장섰던 심성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2007년도 아프간 사태가 나고 나서는 한 5년간은 우리 내외가 그냥 막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 집 사람은 그만이 참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신도 아무것도 없고 냄새 맡는 거, 귀 들리는 이것도 전부 다 그냥 다 벙어리가 신세대입니다. 참 죽지 못해서 이제 개우 숨 마시고 살고 막 눈만 뜨고 막 눈물이고 막 좌절이고 물론 내 자식도 잘했다고는 안 한다. 왜냐 국가로부터서는 그때
그건 위험지구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아들을 잃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아버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전쟁터에 그 많은 꽃다운 청춘의 인생들을 선교와 봉사의 미명 아래 보내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는가. 아이고 이놈아, 이 참 어디로 가고. 애미 가슴에 한가 멍만 들이놨느냐. 참 억울한 일이로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겠어요? 살고 싶다고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 성교주 가면 내가 피폭받아 죽을까 봐 겁난데. 그 왜 죽이겠어요 그 인생을? 아, 죽을까 봐 겁난 인생을 순교자의 반열을 왜 세우겠어요? 목숨 걸어버려. 아, 목숨 걸어버리는데 뭐가 못하겠어요? 인터컵 회원들은 선교는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 배웠다고 합니다. 선교가 되게 커다란 영광인 거를 좀 강조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딱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 보고 있지 않겠냐고. 거기는 뭐 그냥 죽으면 죽겠다는 분위기. 네. 그 최고 선교사나 그 주위에서. 왜냐면 그 자체에서 그 분위기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뭐 대학생이나 오신 분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휩쓸려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최보 선교사님이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긴 하셨죠. 그 선교자가 너가 되어야 한다. 그 거룩한 선교자가.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은 받았었어요. 아프간 피랍 사건 이후 인터컵은 위기관리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항목에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서약서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거나 납치를 당해도 인터컵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역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도 그런 서약서를 쓰는 걸까요? 어린이 초등학생들 다 이렇게 다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이 같은 경우 보호자들이 이렇게 그 쓰는 걸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인터컵을 통해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타종교를 대적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 인터컵은 늘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바울 선교사와 인터컵 측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외 활동이 활발했던 최바울 선교사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최바울 선교사의 집은 상주 열방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저 건물이 최바울 대표 건물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주택 같은 거요? 네.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 가능하신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저기서 아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집 안팎으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최발 선교사를 만나려면 열방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풋볼 촬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최바울 선교사님 안에 계신가요? 선생님! 촬영하면 모두 그만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눈물겨운 희생으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 시대의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았고 나아가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최바울 선교사가 중심인 인터컵은 지금도 위험 지역에 선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위험이 순교라는 단어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국가와 문화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내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폭력이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위로와 평안이라는 종교 본연의 가치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대합니다.